맞붙었는데 저는 그 황지원 선수를 그때 처음 사실 경기를 접했어요. 김재근 선수를 무려 3대 0으로 완벽하게 제압했던 경기였는데 그때 상당히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을 그렇죠. 봤습니다. 아, 대회전 공략이었고요. 쿠드롱 첫 득점 먼저 성공합니다. 지금도 조금은 힘이 들어간 듯한 진행을 시켰고요. 옆돌리기. 네. 오늘 쿠드롱의 첫 연속 득점이죠. 네. 정확하게 쓰리 쿠션으로 시도했던, 자, 옆돌리기. 최대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내면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배치였습니다. 일목적구를 가볍게 밀어주면서 뒤돌리기 시도죠. 네, 5 쿠션으로 득점. 3점 연속 기록하고 있습니다. 1세트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또 쉽게 물러날 쿠드롱이 아니죠. 네, 그렇습니다. 가장 지금 짧은 길을 또 선택을 했죠. 되돌아오는. 네, 쿠드롱 놓치지 않았고요. 연속 4점. 쿠드롱 선수도 워낙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자, 한 세트만 또 따내오면 사실 같은 상황이잖아요. 네. 자, 이번 두 번째 세트 확실한 지금 다시 쿠드롱 선수 아. 지금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네, 있어요. 좋습니다.